이번 한 주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홈 스타일 브런치를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첫 시간은 바로 매콤 통오징어 구이와 그리고 통오징어 치즈 떡볶이입니다. 네.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오징어도 좋아하고 맞습니다. 치즈도 좋아하고 떡볶이는 국민 간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먼저 양념장이 또 이제 통오징어 구이가 어떤 양념장이냐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양념장을 좀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렇게 고추장이 들어가고요. 네. 이제 기본이죠. 또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렇게. 네. 그리고 누구나가 들어가는 일상적인 뭐 우리나라 다진 한식에는 마늘. 들어가는 다진 마늘, 네. 다진 생강. 생강. 네. 생강은 조금만 보통 그 한 5분의 1 정도씩 넣으면 돼요. 저 생강이 또 오징어의 비린맛까지 함께 잡아주겠네요. 아, 그럼요. 이렇게 다진 대파. 네, 대파. 네, 그리고 또 약간 달콤한 맛도 있어야 되죠. 설탕 들어가줘야죠. 네, 설탕 매콤하니까. 네. 네, 그리고 또 간장. 네, 간장 좀 들어가고요. 이거는 양조 간장이에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간 다음에 또 그건 뭐죠? 육수인가요? 매실청입니다. 매실청. 네, 매실청. 네. 네, 이렇게 또 들어가고요. 오늘 뭘까요? 요거 땅콩버터 아니에요? 맞아요. 이 땅콩버터가 들어가면 굉장히 그 뭐랄까 부드러운 맛과 아~ 고소한 맛과 그 맛의 조화가 네. 제 그 소스가 맛있다고 하는 건 요런 아주 간단하지만 아~ 네, 요런 비법입니다. 땅콩버터가 조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사실 그 양념장부터 흔하지 않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징어의 풍미를 원하신다면은 이 양념장 여러분들 필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같이 더울 때 아니면 뭐 매번 이거 만들어 드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럼 많이 만들어도 돼요. 아. 이거는 숙성하면 숙성할수록 맛있기 때문에 네. 그건 뭐 만들어서 만약에 그 김치냉장고 같은 거 자주 열지 않는 건 한 달도 보관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통오징어 구이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구이 다 네. 네. 그냥 버무려 가지고 한번 구워내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소스를 좀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반짝반짝 빛도 나고 윤기도 나고 올리고당인가요? 네. 물엿이에요. 물엿. 네. 네. 올리고당도 괜찮아요. 네. 네. 올리고당도 넣고 또 뭐 조청도 괜찮고. 조청도 괜찮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담아 놓읍시다. 그다음에 오늘의 주재료가 오징어. 오징어잖아요. 그래서 오징어를 먼저 버무리질 않고요. 살짝 데쳐서 버무려요. 아, 데쳐서요? 네. 왜 그러냐면 양념이 많이 그 버무려지면 어때요? 팬에서. 들러붙죠. 타고.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아. 네, 그러느라고 먼저 살짝 데쳐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뭐 오징어 껍질을 벗긴다거나 자르거나 그러지 아니에요. 않는 거죠?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네. 그냥 껍질째 썼어요. 껍질째. 오징어는 한 중 정도 되는 걸 썼고요. 훨씬 부드러워요. 큰 것보다는. 아. 네. 요거를 팔팔 끓는 물에 네. 이렇게 한번 통으로다가 네. 통 오징어 구이니까 근데 넣다 뺄 때 네. 이렇게 그냥 아 그냥 바로네요 거의 네 그냥 바로 넣었다가 이렇게 보세요 빵 하고 일어났잖아요 뻥 하고 이렇게 네. 이럴 때 그냥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오징어가 살아난 네. 느낌이네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네.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끝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끝만 이런 식으로 가위밥을 주세요 그냥 가위밥이라 그러죠 이거를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모양이 더 예뻐지겠네요. 그렇죠? 예뻐지지만 이제 통오징어라는 게 이게 저희가 통으로 드시는 오징어는 아니에요. 네. 나중에 잘라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자르고 또 뒤집어서 이렇게 잘라놓으면요. 그거와 그거 사이로 자르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짝, 짝.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을. 좀 양념을 이렇게 먼저 재워놓읍시다. 요래가지고 아. 나중에 살짝만 구시면 돼요. 왜냐면 그래 익은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양념도 타지 않고 아. 들어간 상태에서 살짝만 구워내면은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그 오징어 양념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식용유를 먼저 좀 살짝 둘러주시고요. 너무 네. 많이 두르지 마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팬이 이렇게 온도 이렇게 봤을 때 후끈해야 돼요. 아, 후끈. 이게 느적지근하게 그냥 미지근하고 이런 팬은 비린내가 나요. 그리고 항상 뚜껑 닫지 말고 뚜껑을 열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볶아주세요, 이렇게. 센 불에. 센 불에. 네. 약한 불에 볶으시면 물도 나오고, 물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비린내도 심하고. 오징어가 아니더라도 고기 요리라든지 해물 요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밑에 깔고,
요리를 놓으시면 훨씬 푸짐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드실 것도 많고 또 맛도 있고 이렇게. 그럼 지금 이제 숙수가 이제 한숨 죽었잖아요. 네. 이때 뭐 소금이랑 후추 가능하는 건가요? 예. 네. 근데 이때 하지 말고요. 부추. 부추를 마지막에 부추 또 조금 넣어서 오늘은 부추도 좀 많이 넣었죠? 네. 어느 정도 숙주가 반쯤 익었을 때, 반 이상 이렇게 익었을 때 같이 이렇게 섞어주세요. 색감도 예쁘네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곤죽되게 이렇게 볶지 마시고요. 네. 숨이 죽을 정도까지만, 네, 이 정도까지만 볶아주시면 되고요. 요럴 때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네, 이렇게 소금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너무 많이 뿌려주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후추 살짝 네, 이렇게. 참 우리나라 요리는 약간 살짝 네. 한 두 꼬집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두 꼬집. 찔끔찔끔. 숨은 죽었지만 살포시 어때요? 살아 있잖아, 그렇죠? 네네. 여기다가 마지막에 참기름. 참기름을.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또 샐러드처럼 많이 해서 채소 좀 생야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징어 아까 재워놨던 오징어를 한번 구워볼게요. 네. 오징어를 이렇게 닫잖아요. 맛있겠다. 요거는 국물채. 센 불에서 한 다음에 불을 좀 낮추세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간이 배도록 네, 불 낮춰서 이미 한번 데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오늘 보세요. 이게 일품 요리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손님이 오셨다 이렇게 해서 탁 해서 내놓으면 좋죠. 스타일만 근사하면 일품 요리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부추를 밑에다가 잘 못하게 쓰면 이렇게 오늘 접시는 적당한 그냥 크게 접시죠? 네. 그냥 밑에다가 이것도 푸드 스타일링이에요. 다 깔으세요. 넓적하게 펴서 그러면 전 면적을 이렇게 다 채워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다 얹으면 돼요. 뭐든지 네. 이렇게 오징어를 그대로 이렇게 놓으시고 또 이것도 그 사람에 따라서 다 그 어떤 취향은 틀리지만 네. 그냥 쭉 하고 갖다 놓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좀 누여보세요. 이렇게 오징어가 제대로 누웠네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놓으면 밉잖아. 네. 이거 사선으로 한번 이렇게 잘라보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네. 사선으로 잘랐죠? 그거를 이렇게 한번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야, 이 부추가 난 같네요. 난. 이렇게 해서 네, 스타일링을 이런 그냥 집에 천도 좋고 냅킨이에요. 이렇게 사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끝을 살짝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누워놓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얹어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매콤 통오징어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고소하고 쫄깃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콤 통오징어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통오징어 치즈떡볶이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소부터 네. 제가 한번 썰어볼게요. 오늘 채소는 양파랑 대파. 근데 대파가 한 300g에 한 대가 들어가요. 좀 많이 넣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대파는 이렇게 반 썰고요. 네. 그렇게 그냥 어슷 써는 일반적인 대파가 아니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썰어서 어떻게 썼냐면 그냥 길이대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아시죠? 요거를 구워서 넣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네. 알죠? 이렇게 약간 오징어 다리 느낌처럼 이렇게 또 썰어주시네요. 네.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또 느낌이 조금 그냥 어슷어슴 막 썰은 거하고는 좀 틀려요. 좀 가지런하고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오징어. 오징어를 밑간을 해서 이제 재우는데 요 밑간 재료가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간장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이거는 1대1대1대1이에요. 그냥 무조건. 동량으로? 네네. 그래서 외우기도 쉽고 이걸 지금 오징어에 이렇게 버무려서 재워놓기도 하지만 다 하고 난 다음에 바르는 걸로도 좋아요. 아, 그러겠네요. 떡갈비도 바르고 생선구이도 바르고요. 그래서 1대1대1대1 너무 쉽죠? 네. 이거 요즘 캠핑들 많이 가시죠, 요즘에는? 네. 그러면 요거 딱 만들어가지고 현장에서도 그냥 1대1대1대1만 생각하면 돼요. 1111이죠. 네. 그래서 해가지고 우리 막 그릴에다 굽거나 네. 이렇게 막 구울 때 거기다 막 발라도 돼요.
그래서 꿀. 불났을 땐 119, 강도를 만났을 땐 112, 유장을 만났을 땐 111입니다. 네. 그 참기름까지. 그럼 보세요. 간장, 설탕, 꿀, 참기름. 1대1대1대1.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데리야끼 소스가 돼요. 요렇게 그냥 간단한 버전으로 맞습니다. 만들어서요. 여기저기 많이 써보세요. 이렇게 해서 설탕 좀 다 녹인 다음에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버무려 놓으세요. 지금 저는 통오징어 치즈 떡볶이라고 그래서 그냥 떡볶이 만든 다음에 이 오징어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오징어에도 충분히 밑간을 해주네요. 떡볶이가 맛이 어때요? 좀 강하죠. 매콤하죠. 매콤하죠. 네. 그러니까 매콤한데다가 이게 단짠이잖아요. 예. 달달하잖아요. 그래서 매콤한 거와 달 요것도 간이 배요. 그냥 생오징어가 아니라 그래서 매콤한 거와 달달한 거의 탁 같은 조화가 탁 찍어 드셨을 때 좋잖아요, 맛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떡볶이에다가 해산물로도 맛있는데 이렇게 밑간을 해서 넣으면은 더 맛있어지겠네요. 여기 단짠이에요, 데리야끼 소스는요. 그러니까 단짠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콤한 맛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고 먼저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물 들어가고. 아, 물이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은 붉은 고춧가루. 이 오늘의 떡볶이 소스는요. 뭐가 안 들어갔어요? 가장 떡볶이에 중요한 고추장. 고추장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텁텁하지 않고 그건 취향에 따라서 뭐 좀 넣어서 드셔도 되지만 오늘은 좀 넣지 않았고요. 선생님, 고운 고춧가루랑 그냥 일반 고춧가루랑 넣으면 뭐 차이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색이 훨씬 더 예뻐지고 또 고춧가루는 이렇게 저기 물에 끓이는 그 요리이기 때문에 입자가 굵은 입자가 뜨는 것보다는 고운 고춧가루가 예쁘죠. 좋은데 또 고운 고춧가루랑 쓰면은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 텍스처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섞어 쓰시고요. 설탕도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 간장도 넣으시고요. 간장 들어가야죠. 그리고 선생님, 떡볶이 만들 때 그 뭐 멸치 육수나 이런 걸 넣는 걸 봤거든요. 오늘은 그런 걸 안 넣어도 괜찮나요? 오늘도 멸치 육수 넣어요.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떡볶이에 가장 맛있는 게 멸치 육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멸치 육수가 없을 때는 액젓 같은 거 있죠? 그걸 이렇게 좀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늘. 그다음에 후추. 이것도 조금 여기 보시면은 치킨스타기 이게 지금 사실 조미료가 하나도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 보면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나와 있는 그 스타기 있어요. 그 치킨스타 조금만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제가 이 떡볶이 소스가 다른 거하고 좀 틀린 게 흑설탕이 조금 들어가요. 풍미도 좀 살려내고요. 또 좀 진득한 맛 있죠. 그 아마 이특 씨는 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진득한 맛. 가볍지 않은 맛. 제가 진득하지 못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흰설탕보다는 흑설탕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색감도 저 뭔가 좀 진한 느낌 나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풍미를 좀 많이 살려주고요. 또 뭔가 모르지만 이 양념장 정말 그 선생님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들어온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참 탐이 나는데 요 비법 제가 한번 기억해놨다가 집에서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거 잘 기억하셔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하나 이게 뭘까요? 이거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 농도. 우리가 왜 걸직하게 정말 천연 소스고요. 꼭 만들어서 많이들 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찹쌀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농도를 딱 좀 내주세요. 이렇게 소스 이렇게 만들었고요. 멸치 육수예요. 우리 이특 씨가 말씀하셨던 멸치 육수를 조금 여기다 이렇게 끓여주세요. 좀 이 멸치 육수를 미리 우려서 끓여놨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소스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것도 재료 준비만 딱 하면 그 다음은 아주 일사천리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싹 이렇게 섞어주시고 떡도 여러분 혹시 딱딱해져 있거든 식용유를 조금만 넣고 삶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식용유가 떡 이런 데 코팅되면서 나달나달 떨어지면서 불지 않는 떡. 그러겠네요. 불지를 않아요. 해도 이렇게 보세요. 여기 지금 살짝 데쳤어요. 조금 살짝 딱딱해져서 해서 이렇게 떡볶이를 넣고 그다음에 우리 양파 썰어놓은 거 있죠. 이걸 이렇게 같이 양파를 넣어서 이제 한번 끓여주는 거예요. 대파는 조금 이따 넣고요. 조금 끓인 다음에 그래서 떡이 딱딱할 때는 한번 데쳐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난 데치는 거 귀찮다 하면 전자레인지에 물을 조금 넣고 식용유 조금 두른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번 확 돌리세요. 그것도 좋겠네요. 네. 이제 팍 끓었잖아요. 그러면 대파를 이렇게 좀 보이게 이렇게 촥하게 좀 깔아주세요. 너무 맛있겠어요. 이걸 구워서 해도 굉장히 맛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실 때는 한번 구워서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치즈를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와, 이 냄새가 어우 아음. 그리고 이 치즈가 들어가면서부터는 불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호일을 쓰실 때는 항상 음식이 닿는 쪽이 반짝거리는 쪽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덮어두세요. 냄비 치즈가 거. 같이 또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불은 중약불로 좀 낮춰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되는 동안 오징어 한번 구워볼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일을 조금만 이렇게 두르시고요. 이거 좀 반듯하게 놔주세요. 왜냐면 이따가 그 양 옆을 자를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시고 어떻게 국물을 싹 퍼주세요. 이렇게 해서 데리야끼 소스 같은. 너무 맛있겠네요, 선생님. 반찬에 이렇게. 촉촉하고 반짝반짝하고 여기 아까 꿀이 들어갔잖아요. 1대1대1. 제가 너무 쉽다 그랬죠. 그리고 이 오징어가 잘라서 하는 것보다 통으로 들어가니까 더욱더 먹음직스럽습니다. 이게 누구 초대했을 때는 아주 베리 굿이에요, 진짜. 이렇게 정말 베리 굿입니다. 네,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거 그냥 위에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 그럼요, 건가요? 그럼요, 잘라서. 그래서 잘라서 같이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통오징어를 아까처럼 떡볶이를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요 단짠의 맛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쫙 이렇게 눕혀 놓고 아주 요염하게 그냥 다리를 촥. 예. 자, 이렇게 해서 통오징어 치즈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최고의 리뷰글 이번 주는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멋들어지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홈 스타일 브런치에 대해서 저희가 첫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바로 우리 오징어를 활용한 매콤 통 오징어 구이와 통 오징어 치즈 떡볶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 선생님, 보고만 있어도, 이건 그냥 맛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맛있겠다. 와. 자, 오징어, 부추, 숙주. 어때요? 아, 선생님. 네. 너무 좋다. 정말요? 오징어의 식감이 약간 이렇게 물컹물컹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 부드러움이 있고 숙주와 부추가 아삭아삭함이 있으면서 오징어에서는 매콤한 맛이 그리고 숙주와 또 이 부추에서는 또 신선하고 상큼한 맛이 어우러지니까 내가 언제 먹었나 싶을 정도로 후루룩 넘어가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통오징어를 또 이용한 치즈 떡볶이를 한번. 요것도 좀 자르는 거는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이것도 재미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딱 같이 드실 때 딱 잘라가지고 요거 먼저 그 오징어가 아까 데리야끼 소스처럼 유장에 발라졌잖아요. 느껴봐야죠. 네, 요거 한번 보세요. 그것도 나름대로 약간 간이 있죠?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떡볶이를. 아, 또 치즈 늘어나는 재미가 또 있네요. 대파에 그 맛있는 식감이 느껴지고요. 네. 양파도 느껴지고 떡도 느껴지고 이게 사실 우리가 떡볶이를 만들다 보면 막 어묵 넣고 뭐 넣고 막 부르르 끓여가지고 정신없이 먹는데 이 떡볶이는 오징어가 위에 하나 통으로 올라가 있는 그것만으로도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떡볶이를 먹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먹으면서도
그 식재료들의 하나하나가 잘 더 느껴지는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대접받았구나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내일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홈스타일 브런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이거 만들어 보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티규 씨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